정부가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올해부터 4년 동안 2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위험 상황을 감지하는 스마트 가로등 개발에 나섭니다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, 산업통상자원부, 행정안전부는 스마트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및 실증 연구에 나선다고 이를 밝혔습니다. 해당 사업은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도로상 위험 상황을 직접 수집, 판단하는 디지털 사인과 인프라와 사물 간의 무선통신 기술로 주변 행인과 차량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. 횡단보도나 교차로, 터널 등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변 차량이나 보행자의 즉시 대처가 가능하게 만들자는 취지입니다. 국토부는 도로조명 플랫폼에서 제공할 서비스 전략 수립과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등 총괄 업무를 수행합니다. 해당 사업은 지난해부터 기획됐습니다. 지난달에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다부처 공동사업 추진, 관리계획, 공동관리규정 등 5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. 이 일에는 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자 스마트 도로조명 플랫폼 R&D 사업설명회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개최합니다. 국토교통부 측은 이번 사업이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안전시설물이 부족한 국도, 광역시도 등 도심 내 사고 다발 지역에 맞춤형 안전 컨트롤타워로 활용될 것이라며 한국형 표준 도로조명 플랫폼으로 시범 적용돼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